너티버거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포크야 돼지고기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 때는 소고기밖에 없었으니까 나도 옛날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는 거야 고기 양은 굉장히 많아 진짜 고기 양은 많다 그래서 렌즈에 1분 데워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건데 맛이 없어 보이진 않지만 약간 맵다고 하더라고 냄새는 맵고 괜찮네 매콤하네 매콤한데 냄새는 일단 안 나 난 냄새 나는 거 못 먹거든 정말 고기가 많다 내가 뭐 굳이 사 먹지는 않는 거 이걸 먹으려면은 쉑쉑버거를 먹겠다 매콤하고 맛있는데 있으면 먹지만 매운 걸 좋아하는 돼지고기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노날콜 비어랑 먹고 있다 맛은 있다 일부러 사 먹지는 않는다 비프어가 좋다 더티버거 뭐 이름 그런 식으로 정해야잖아 뭐 씨발 특이한 것도 좋은데 이름이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중국에는 거지 세트도 있다는데 이건 거지 세트보다 더한 더러운 버거. 웃기고 있다 싶어. 맛은 나쁘진 않아. 굳이 내가 그렇게 사먹지는 않잖아 나는. 제육볶음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 나머지 반을 먹는데 좀 질린다. 반이 딱 좋은 것 같아.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불고기보다 제육볶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돼지보다는 소가 좋거든. 좀 질려. 누가 사서 준다고 해도 반만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 나한테는 그렇다는 거야. 고기향도 굉장히 많고 맵고 제육볶음 비슷한 맛이 나고 괜찮은데 하나를 다 먹기에는 나는 좀 질린다.